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곡은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볼수록 예뻐. 이건 앨범이 사실 레어템이죠, 레어템. 그렇죠. 네. 저희 앨범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미디엄 템포의 락스타일의 노래고요. 네, 에일리 해빈을 작곡한 이기님과 K-Way 시스타 효린과 작업한 장원규님이 함께 작업한 노래입니다. 네, 항상 곁에 있었던 친구가 갑자기 사랑으로 느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아주 네. 펑키한 기타 사운드로 달콤한 사랑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곡이에요. 이 노래가 사실 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쵸. 원래 누구보다 예뻐가 네. 그쵸. 수지보다 예뻐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야 너 수지보다 예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로 얘기하면 그런 게 아니 뭐 저희가 쓴 곡이 아니니까요. 절대 저희가 저희 수지랑 친한 동생. 수지보다 더 예뻐했는데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예뻐로 네, 변경이 된 곡이 네. 뭐 장민보다 더 예뻐 이렇게 네. 장민보다 더 어머 자기 괜찮다. 며칠 전에 여장 사진 보여줬잖아요. 여장을 외쳤잖아요. 여장 사진이요? 네. 아, 거의 진짜 그거는 황골탈퇴 수준으로 네. 요즘 미모 완전 리즈 완전 불어. 근데 나 궁금한 게 리즈가 뭐예요? 미즈는 아, 미즈는 네. 자 지금 뜨고 들고 있으니까요. 넘어갈게요. 전설이 저희 한철 부릅니다. 후회할 거라는 곡인데요. 먼저 잠깐 감상해 보실게요.